수영 씨는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잘 가르치는 곳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가 복이지. 네, 그게 복이에요. 협회에서 선후배라는 요 개념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 씨도, 근데 수영 씨 같은 경우도 선배들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랬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후배라니까. 맞아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선후배가 필요가 없어. 잘났으니까? 원래 알고 뛰어났으니까. 그리고 나는 스무 살 때부터도 그 선배들하고 이제 고시원에서 같은 방을 썼단 말이야. 8살, 10살 차이나. 선배들 갈궜다면서요? 아니, 딱 봐도 이건 그냥 행색만 늙었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나는 무시했어요, 조금 그냥? 무시하지. 그러니까 무시보다는 관심이 없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공자 말씀이 3인행이면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리고 또 그 불교에는 그런 거 있잖아. 그 내가 배울 게 없으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나. 물소의 뿔은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잖아. 혼자 있잖아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있지. 친구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나는 그게 너무 그 가슴에 왔던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교에 갔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어울리는 애들이 싫은 거야. 이게 싫었었어. 그래서 아 이게 뭐 항상 이제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선배도 후배도 없어도 해. 선생만 만나면 돼. 지가 나처럼 개발을 하든가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아는 놈을 붙들고 배우면 돼. 선생 없어도 혼자 하잖아. 어? 선생 없어도 혼자 하잖아. 대표님도. 나는 그렇게 했지. 왜냐면 끊임없이 나 스스로 그 선생이 스스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만족. 더 좋은 거 없나? 더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이 없을까? 술이 취해도 똑같이 가는 길이 없을까? 사람이 왜 맨정신 차려야만 뭔 일을 할 수 있어? 왜 술이 많지 돼도 지 집은 찾아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오고 어수선하고 막 난리를 쳐도 나는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 원칙이 없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나는 잡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졸음운전해도 가끔 집에 가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 감고 투자해도 되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게 스프레드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렇게 고민 끝에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이 이제 스파레지였지. 근데 실제로 나도 이제 이 경험을 교육 경험만 벌써 13년째잖아 교육으로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수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혼자서 성장한 사람은 난 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의존해서 성장하면 되잖아. 네, 그렇죠. 혼자서 안 되니까 의존하면 되잖아. 그게 선을 그러면 또 이 인간들이 미련해서 의존도 못 해. 의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고백해야 되잖아. 네, 들어가. 나 모르니까 같이 하자. 뭐 이런 어떤 이게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곤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지 곤조는 있지. 그러니까 선후배를 무시하지.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도태되거든. 또 능력 없지 곤조 있지 그러면 선생도 말을 우습게 알아. 그게 지금 뭐냐면은 그 어떤 성품이 문제라니까 핵심은. 이게 돈 버는 유전자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뭔가 어울리면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화상이 들어오기 작년 같은 세대는 어울려라고 말을 해도 힘든 게 자기들 간에 이제 잠깐 한 번 만나고 또 흩어지거든. 2주 동안. 그러잖아. 근데 이제 화상이 있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 없지. 그렇죠. 무조건 여러분들 동기들을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오시면 어쨌든 선배들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 선배의 경험담이 같이 공부한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사소한 게 정말 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그래서 많이 만나고 많이 어울리고 또 어떤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떤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말하니까 대치동 학원 생각난다.
대치동에서 그 자기 애기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치맛바람 일으켜.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성과를 보는데. 이 경매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전에 왜 기억 안 나요? 그 명도 워크숍 할 때. 네. 한두 애는 삐쳐가지고 지 혼자만 하고 있는 애들 봤었잖아. 기억나지? 자기 옆 사람하고도 눈길을 한번 안 주고 받는 사람도 있었어. 그 수업 들은 뭐 하냐? 되지도 않을 건데. 자기 걸로 가는 핵심 비결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도 아유 참 안타깝다 너도. 나홀로 경매하는 거지. 나홀로 혼자서. 못해. 근데 실력이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런 사람들 옆에서 누가 꼬시면 또 휘떡 넘어가. 그게 이제 외롭잖아. 그게 이제 근데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금방 넘어간다. 이게 희한해. 희한해, 희한해. 그러니까 어려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애정이 갈급하잖아. 그래서 누구랑 만나냐면 똑같이 애정이 갈급된 혼자 사랑을 못 받은 애를 만나. 동병상련이니까. 네. 똑같이 우울해.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가 해서 좋아해. 그런데 결혼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 나도 위로받고 싶고 쟤도 위로받고 싶어. 근데 나는 나도 위로해주는 것보다 받는 걸 원해. 그래서 또 둘이 싸워서 헤어져. 서로가 안 맞아. 그게 돼. 네. 자, 읽어주세요. 네. 희륜 분당 유일령 앞부분 참여를 못했네요. 다시 보기 하겠습니다. 네. 네. 의정부 신기봉님, 저도 항상 저 말만 먼저 했었는데 협회 등록한 다음부터는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난 연후부터는 한 템포 생각한 연후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딱 찝어져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어제도 제가 네, 말을 지었죠. 네. 그리고 수상 강심장님, 일단 협회 교육생은 적어도 업자들 눈탱이치는 현란한 기술에 먹히지 않죠. 네, 우리 강심장님 넘어갈 만도 했었는데 절대 안 넘어가 이제. 스파르주 나오면은 누구한테 안 당해 잘. 네, 신기봉님 상대방한테 얘기를 먼저 듣고 키핑한 다음 생각하고 고민한 연후에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어제 대표님이 얘기해 준 거 그거 때렸었는데 근데 좀 띄어쓰기 좀 해. 근데 핸드폰을 쳤나 보다. 네. 네.